저희 국민의힘의 초대 지도부가 첫 외국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원내 지도부와의 상견례 등으로 시작해서 여러 당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행하는 파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움을 넘어가지고 여의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대표 직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자전거 따릉이 관련해가지고 어제 관심이 뜨거운 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국회 경내에만 그 따릉이 자전거 보관소가 8개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따릉이 밀도가 가장 높은 곳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릉이 자전거를 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국회 내 8개 대여소에 따릉이가 부족할 정도로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데, 역설적으로 정치인 한 사람이 타는 모습이 처음 주목받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이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이런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해박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처럼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친숙하고 잘 이용되는 것들이지만은 주류 정치인들에게는 외면받았던 그런 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점하고 다룰 수 있는 정치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당의 성공과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최고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그 정당들이 대부분 당 총재의 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 총재의 지도력으로 모든 당무가 결정되고 당의 투쟁 방침이나 지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당의 리더십이 잘 운영되었지만 당 총재의 사소한 잘못 하나로 당이 망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고, 그러한 제왕적 총재 시절의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 요구가 있어서 원내 총무를 원내 대표로 바꾸고 또 당 총재를 대표 최고위원 또는 대표로 바꾸면서 최고위원들을 전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대표와 최고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 집단지도 체제 또는 협의형 집단지도 체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고위원들의 역할은 바로 당 내에서 당무를 관장하는 대표를 보좌하고 도우면서 한편으로 최고위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당의 일방적인 운영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최고회의입니다. 앞으로 최고회의가 당의 중심이 되고 당무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대표가 좀더 일을 잘하실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그런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함께 기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 내에서도 좀 많은 그런 고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고회의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사전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미 발표가 된다면 최고위가 사실은 형해화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만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고위 위상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